이 도덕과 윤리도 우리의 뇌와 관계가 있어. 잘 봐. 이게 우리 머리야. 도착한 머리 맞아, 안 맞아? 이게 머리 숫자 맞아, 안 맞아? 머리수 맞죠? 응? 머리를 받치고 있는 거지, 그지? 우리의 뇌를 받치고 있는 거야. 뇌자. 그게 도지, 도. 그냥 이거는 방향을 말해. 방향. 도. 덕은 뭐야?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 행위. 알겠죠? 덕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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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야. 알겠죠? 이거 불로화자가 찐거 가지고 이상하게 돼 버렸다. 불로화자가 있어 가지고 화자는 여기다 써 놔자. 그죠? 덕자는 요렇게 생겼죠? 덕자는 여러분 요게 이제 눈목자야. 눈이야. 눈을 똑바로 떠라 이 소리야. 요거는 가름자야. 십자가는 가름자. 눈의 중심을 잡아라. 이게 눈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고들직자야. 고든 마음을 가지는 걸 덕이라 그래. 알았지? 이거는 방향이고 이거는 행위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행위가 곧은 곳을 향해서 간다 이 소리야. 우리의 방향이 곧은 곳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 눈이 뭘로 바뀌었어? 이게 이래가지고 넉사자로 바뀌어버렸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눈알이 돼안 돼? 마찬가지야. 눈이야. 요렇게 해도 이건 눈알이야. 맞아, 맞아.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 요렇게 기역자 꺾은 걸 그냥 요래버린 거야. 이게 고들직자야 이거. 우리가 사람이 곧다 할 때, 그지? 정직하다. 이 고들직자지, 이게. 맞아, 맞아. 고들직자 맞지? 곧다는 거야. 똑바로 살아라는 거지. 고들직자인데 이걸 쓸때 우리는 편리하게 덕자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써버린 거야. 요것도 요렇게 해버리고. 이게 고들직자를 줄인 거야. 그래놓고 마음심자. 곧은 마음. 사람의 마음이 곧은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이야. 이거를 곧은 마음으로 행해라. 이 도를 방향을 곧은 쪽으로 가는 걸 도덕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 이거 철학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올바른 삐뚠 길로 가지 말고 곧은 바른 길로 가라. 이게 도덕이야. 윤리는 봐. 윤리는 도덕하고 완전 다른 거야. 이 도덕은 자연의 모든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 윤리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야, 사람인 자 붙었지? 사람인 자. 그러니까 도덕의 일부분이야. 도덕에는 자연도 들어있어. 자연의 도 있어 없어? 자연의 도덕도 있어요. 응? 그지? 자연의 도덕이 뭐요? 응? 생장 염장도 자연의 도덕이고, 맞아, 맞아. 추나 추동, 또 아까 원형 이정, 이게 자연의 도야. 자연의 도. 그러니까 자연의 도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뭐 인간의 도. 인간의, 이 사람인 자가 들어서 이거는 인간의 지킬 거야. 인간이 지키는 걸 윤리라 그래. 자연이 지키는 걸 도덕이라고 그래. 자연과 인간이 같이 포괄된 게 도덕이야. 그래서 분리시킨 게 윤리. 도덕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가 달라. 윤리에는 세시한 게 나와. 도덕은 천지까지 나와. 응? 그러니까, 응? 그래, 안 그래? 도덕에는 천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자연까지 들어있는 걸 도덕이라고 그래.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은 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 상극은 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자연 법칙에. 맞아, 맞아. 그런데 이놈의 상극이 없으면은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상생, 이것만 인간에게 주면 인간은 큰일 나요. 파란을 겪어야 이놈들이 노화해지고 슬픔을 깨닫은 다음에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고 영혼이 안 죽으면 종교 믿을 사람 있나? 허경영 찾아오는 사람 있나? 없네. 거기에 병마를 주는 거야. 이게 거기야.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필요한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처음부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지. 처음에 지상에 보내가지고 고생을 죽으라고 시키는 거야. 이니 뭐야? 뭘 시켜? 희노애. 희노애를 맛봐야 나중에 전 옛날에 고물차 타다가 새차를 탈 때 기분 좋은 거지. 맞아, 맞아. 차를 내리타는 사람 있나? 옛날에 아주 롤스로스 타다가 나중에 티코 타나? 이게 안 내려가요. 점점 옛날에 차는 나빴지만 점점 차가 좋아지길 바라지. 이거와 같아. 부모 심정도 하늘도 여러분한테 처음에 아주 거지 같은 걸 주는 거야. 가마 타고 다니. 맞아, 맞아. 그지? 그러다가 나중에 포니가 나와. 차례대로 올라오지. 좋은 차가 점점점 나오고. 그때 포니하고 가마하고 비교할 수 있나?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자동차도 겪듯이 우리도 처음에는 요런 걸 주는 거야. 알겠지? 요걸 줬다가 점점 단계를 올려주는 거야. 그게 요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요게 있어야 인간이 야무러져. 야무러진다는 거야. 지가 돈 가지고 장사만 해보다 망해 먹어봐야, 아, 요런 건 안 되겠다. 요렇게 해야 돼. 이게 뭐가 생겨요. 맞지? 그러니까 이것이 고생을 끝에 낙이 오지. 나 끝에 고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사람은 비극적인 업장을 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와야 정상이라고 그래. 맞지?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소리야. 이걸 말로 줄이면은, 희노애락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게 여러분들은 고생 끝에 낙을 만났나? 만났지? 아주 내가 블루유가 뭔지 쉽게 이야기해 주지. 이제 여러분한테 블루유를 줄 때가 됐지. 그러면 골탈로 바다가 오염이 돼야 정신 차리겠나? 이미 눈에 안 보이는 그 독극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부 애들이 그 물에서 나온 걸 먹어가지고 결국 정자가 무정자에다가 뭐 이상 남자가 여자들은 변장을 하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막 이게 막 호르몬이 들이 섞이고 이게 이상한 현상이 원자의 핵의 장난이야. 나는 그걸 지금 보고 있지. 여러분들은 몰라, 과학자들은. 나는 이미 앞서서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처방을 내려서 블루유를 여러분한테 선물 준 거야. 알겠어요? 블루유 각도가 얼마라고? 180도. 원래 블루유는 우리가 말하는 밀크는 먹었다 하면 설사하는 사람이 많아. 그 왜 그러냐? 각도가 이거야. 이 각도야. 오각이야.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 흡수가 안 돼. 그냥 막 배가 아픈 거야.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이해가요? 이 쭈비쭈비한 칼날 같은 게 흡수되겠어? 모든 영양분을 이루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대장 배탈 나는 사람 최고로 많아. 이거 뭐요? 호갱령의 불로유를 만들어 먹고, 호갱령의 불로술을 먹고, 뭐든지 불로를 만들어버려. 반찬상에다가 호갱령 하면 전부 불로가 돼버려. 그래, 안 그래? 이런 비밀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는 자가 왔는데도, 저거 가짜야. 지가 뭘 알아서 해. 뭐, 여보세요. 알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가 생긴 이래 최고의 선물을 내가 코리아에다 먼저 준 거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